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여러분 여름 좋아하시는지요? 여름 좋아하는 분들은 물놀이 또 뜨겁고 화창한 날씨가 여름의 매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름 싫어하는 분들은 무더운 날씨와 더불어서 해충이 늘어나니까 여름이 별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특히 모기 좋아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때 모기 한 마리가 방 안에 날아다니면은 잡지 않고서는 자기가 어렵죠. 그런데 올해는 모기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교수와 모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지난 겨울 한반도를 괴롭혔던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를 통해서도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전북 군산, 제주, 부산, 파주, 경남, 양산 등 전국 도시 동시다발적으로 양성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에서 살아있는 닭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걱정이 되는데요. 크게 확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리틀 리차드의 롱 톨 셀리 띄워드리면서 2017년 6월 5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오늘은 환경의 날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서 환경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곤충도 역시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해충으로 불리는 모기 수가 예년 이맘때보다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곤충들은 또 어떤지 여러 가지 이야기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교수님, 제가 한 1년 전쯤에 다른 YTN 프로그램에서 또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네네. 예, 그때 그 교수님이 모기가 참 예뻐 보여서 30년 예. 넘게 연구를 하고 계신다고 했던 게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기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네. 예년보다 모기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고 있거든요. 뭐 기사를 네. 보면요. 정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그 16개 전국의 권역별로 감염병 매개체 감시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제 모기나 기타 그 매개체를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 5월 셋째 주에 그 모기 발생 현황을 보면요. 예. 평년에 비해서 7분의 1 수준 정도밖에 지금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7분의 1 정도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건데, 그 네.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그게 이제 모기는 물에 산란하고 유충도 물에서 사는 수소곤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비가 그 계속 가물고 아우질 않으니까, 이제 그 물웅덩이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논에 가보시면 물이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예. 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산란처가 줄게 되고 유충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안 좋아졌죠. 예. 직접적으로 그 개체수에 관련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요. 그런데 뭐 농촌이라든지 시골에서는 그렇게 줄어들 수 있는데 도심에서는 요즘에 겨울에도 모기가 있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그 지하수 뭐 정화조 같은데 산다고 그러는데 예. 도시에서도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네, 우선 정화조 같은 경우는 이제 줄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예. 정화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 도심에서 주로 모기가 이제 한 10종 정도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거기에는 이제 물웅덩이라든가 또 그 개천이라든가 이런 저습지 이런 데서 이제 산란한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가물다 보니까 다 말랐습니다. 많이 말랐어요, 현장에 가보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그 모기 개체수가 좀 준 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기가 줄어들면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는 야 다행이다 올해 여름에 모기 때문에 고생 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그런데 모기 유충을 먹거나 모기를 잡아먹고 사는 다른 곤충들도 있으니까 생태계에 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네, 이제 상위 우리 그 먹이 사슬에 보면 상위 그룹에 들어가 있는
2차, 3차 소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영향이 되는데, 예. 모기 유충 같은 경우는 물속 이제 1차 소비자입니다. 물속에 영양물질을 먹고 사는 종류인데요. 이런 종류들은 그 종수가 상당히 많고 개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종류들도요. 예. 그래서 어떤 특정 한 종이 줄었다고 해서 생태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개체수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모기가 출현하는 시기는 좀 빨라졌다는, 일러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구애가 일찍 시작되면은 모기도 빨리 나오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그 4월 초순이 되면은 예. 그 월동 모기들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모기는 이제 그 자체 체온이 없는 변온 동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곤충들이 변온 동물인데 외부 온도가 올라가면 체내 온도가 같이 따라서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되죠. 왜냐하면 몸에서 대사 작용이 온도가 올라가야 이제 그게 움직이게 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월동해서 하고 있던 모기들이 이제 외부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활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어서 산란하게 되고 유충 속도도 그 수온이 올라가면은 성장도 빨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년에 비해서 이제 봄철 기온이 이제 그 금년에 와서 이제 많이 그 올라가게 되니까 금년도 그렇습니다만은 뇌모기 같은 경우는 2000년에 비해서 작년이나 금년이나 두 달 정도 빨리 나타나고 있고요. 예. 3년 전에 비해서도 한 두 주 정도 빨리 그 뇌모기가 출현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온도가 봄철에 많이 올라가면 모기가 일찍 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모기 종류는 뭔가요? 도시에서는 빨간진목이라는 종류가 있어요. 작은 빨간진목이 그 유명한 거. 작은 빨간진목이는 예. 그거는 이제 뇌염목이고요. 아. 그거는 농촌에서 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빨간진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정화조라든가 저습지라든가 무릉동이라든가 아무데나 산란하는 종류가 그 도시에서 가장 흔한 종류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그 공원 같은 데 이제 산책 가다가 이제 몰리는 경우인데 낮에요. 예. 그게 흰줄 순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요건 이제, 낮이나, 오후 4시부터 8시까지가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 종류인데, 요게 이제 우리도 잘 모르게 와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요게 이제 흰줄 순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모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는데요. 근데 또 다른 종류의 곤충들이 경기 남양주시하고 여주시, 하남시, 그 강변에 이게 많아진다고 하는데, 동양 하루살이. 저도 지난주인가요? 한번 남양주 쪽에 갔다가 밤에 카페를 갔는데, 유리창에 저는 그 꾸며놓은 줄 알았어요. 뭔가 다다다다다 붙어 있는데, 이거를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동양 하루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남양주시에서는 주민들이 흔한 말로 팅커벨이라고 귀엽게 부르기도 하던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하루살이라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 하루살이가 문제되기 전에는 보통 일반 그 시민들이 그냥 그 작은 뭐 촛바리 같이 작은 날벌레를 하루살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예. 사실은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아 요건 이제 크기가 좀 제법 큽니다. 이제 몸체는 대략 예. 예. 작은 종류는 한 5mm, 큰 종류는 20mm 넘는 것들도 있는데 예. 동양 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한 20mm 안팎 정도 되는 중대형에 속합니다. 근데 몸 길이는 그 정도인데 이제 꼬리가 좀 또 상당히 길게 나와 있어요. 예. 꼬리가 이제 종류에 따라서 이제 두 개짜리도 있고 세 개짜리도 있는데 동양 하루살이는 세 개가 이제 달려 있고요. 예. 날개도 제법 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징그럽게 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하루살이 종류가 50종 종류가 이제 기록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복부라든가 날개 그 맥이라든가 이런 차이 때문에 이제 그 종이 달라집니다. 예. 근데 수명이 그게 길지가 않아요. 한 예. 이틀에서 3일 정도 살다가 죽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굉장히 불편하시긴 하지만 굳이 방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게 사실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남양주, 여주, 하남 이쪽 강변에 사시는 분들은 노란 그 빛을 띄고 있는데 날개도 약간 노르스름하고 몸통도 노르스름하고 한 2cm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이 사람을 뭐 문다거나 만졌을 때 간지럽거나 이런 증상은 없나요? 네, 이건 이제 그 유충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이제 1, 2년 정도 살지만 성충은 입이 체화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 3일 정도밖에 이제 살질 않아서 그 사이에 이제 조미를 하고 산란하고 바로 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충 같은 경우는 물속에 그 여러 포식자들의 좋은 먹이가 되고요. 예. 우리가 그 릴락시할 때 가짜 미끼 쓰는 게 바로 요 유충의 모습을 네, 띈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성충 같은 경우는 이제 새들의 좋은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위생상 큰 문제가 돼 있지는 않아서 사실은 좀 귀찮긴 하지만 예. 이건 이제 그렇게 그 방지까지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에 네. 뭐 박멸 작업에 나서게 된다면은 이것을 먹이로 삼는 새들이라든지 다른 생태계에 또 영향을 주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동양하루살이가 이 지역에서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그 유충 물속에서는 그 하루살이의 이제 유충인데요. 여기 서식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그게 이제 수온이 그 온난화 때문에 수온 상승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도가 올라가면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발생되는 장소의 강이라든가 하천의 유속이 좀 느려졌거나 정체화되어 있는 곳이 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물 속에 있는 그 포식자 즉 어류가 감소됐거나 또 성충의 천적이 또 이제 이 조류들인데 새들도 역시 좀 잡아먹는 새들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래서 이 그 서식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우리가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고 비도 안 오다가 갑자기 집중 호우가 일어나고 이런 이제 기후 변화가 자연 환경에 많은 영향을 줄 텐데 곤충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해 나갈지 아니면 어떤 특이 현상이 나타날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그런 뭐 조사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 저희 매개체 감시센터에서 이제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예. 예, 강수량하고 기온하고 그리고 강수량이 이제 그 똑같은 강수량이라 하더라도 폭우성이냐 아니면 자주 와서 오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모이 같은 경우 이제 그 증가하는 건 아니고요. 비가 많이 온다 하더라도 폭우성이면 또 이게 많이 휩쓸려 떠내려가기 때문에 예. 2012년 같은 경우는 절반으로 감소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강우량의 형태 그다음에 그 기온의 변화 이런 것들이 곤충에 아주 그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죠 매년. 예. 곤충의 영향을 받으면서 결국 사람에까지 영향을 받기까지는 어느 정도가 심해져야 영향을 줄까요? 일단 위생곤충 같은 경우는 그해 당에 벌써 그 효과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모기의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또 그 모기로 인한 일본 뇌염 매개 모기라 일본 뇌염이라든가 또는 말라리아 환자가 늘어나고 또 그 기온에 따라서 또는 강수량에 따라서 또 이게 줄기도 하고 예.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죠. 근데 그 이외에 또 이제 진드기 같은 경우 예, 예. 있죠. 예, 참진드기 이제 SFTS 옮기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역시 기온의 온난화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서 환경 변화, 특히 곤충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교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5년차 개인택시 기사 김우태라고 합니다. 운행 불편한 건 굉장히 여름이다 보니까 솔직히 에어컨 바람 오래 안 써도 되거든요. 이제 에어컨을 안 켜고 창문을 열면 이제 손님이 안 타고 하루 종일 에어컨 바람만 쐬다 보니까 남들은 다 반팔 입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긴팔만 입거든요. 기쁘다는 게 할머니들 태울 때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태울 때 뒤에서 빵빵대면서 막 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저희 형이 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환자들 보면은 웬만하면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빈차고 앞차가 손님을 태운다 하더라도 불편하니까 기다려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뒷차에서도 이제 기다려주고 도착지에 다 가서 환자분들이 고맙다고 해주실 때 그때 일단 기분은 좋지. 교통신호가 안 좋을 때가 참 많아요. 여기서 100m만 가도 신호등이 두 개가 있어요. 앞에 거는 직진 신호인데 바로 앞 제가 서 있는 게 한 50m 전에 있는 건 빨간불이에요. 굳이 이렇게 신호를 짧게 해놔야 되나. 신호체계 흐름이 안 맞는 경우가 꽤 많아요.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게 요금 인상인데 이 미터 요금 100원씩 올라가는 그 요금 체계가 바뀌었으면 일단 저희는 강력히 주장하는 거지. 저희 형이 빨리 좀 몸이 좋아졌으면 좋겠고 택시 하시는 모든 분들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견제가 빨리 살아나서.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5년차 개인 택시 기사 일을 하고 계신 김호태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네요. 그 에어컨을 승객 입장에서는 덥다가 택시 타는 이유가 걸어가기 덥고 아니면 추운 날엔 또 추우니까 타는 경우가 있는데 기사님들 생각을 해보니까 하루 종일 에어컨 틀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건강에 아주 큰 안 좋은 영향도 받을 수 있고요. 아, 그러니까 너무 더운데 에어컨 안 켰다고 또 항의하거나 그런 일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요. 하루 종일 도로를 다니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호체계가 여기는 왜 이렇게 해놨나 좀 부자연스러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군요. 저희는 그런 것까지 생각은 못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좀 반영을 해서 고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자,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올여름도 탈 없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우태님께는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죠.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원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많이 많이 의견과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티의 랄라 민스 I love you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에 서울 삼청동 총리 공간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고요.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 또 우원식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그리고 정부 조직법 개편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에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회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 몇 가지 전달해드리고 2부 진행하겠습니다.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서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데는 일단 당청이 공감을 했고요. 어제 그 장하성 정책실장이 소득격차와 실업률이 양극화됐고 이게 재난 수준이라고 말했잖아요.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 안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실천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해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좀 더 강력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대외적으로 통상장관의 지위를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교섭본부. 더불어서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고요. 또 연구개발사업 실질 예산 심의 조정을 부여하고요. 안전처, 국민안전처의 경우 총괄 기능은 소방청, 해양경찰청으로 분리해서 신설을 하고 총괄 기능은 행정자치부로 이관한다는 발표입니다. 사실상 국민안전처가 해체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물관리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보도로 나왔죠. 환경부로 일원화됩니다. 원래는 국토부와 이게 나눠져 있었는데요. 수사원 정책 등 환경부로 국토부가 담당하던 내용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조직 개편안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그 당청 간의 고위 협의가 처음으로 이번 정부 들어서 있었고요.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광고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경기도 소식과 그리고 인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직고! 수도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박창화 따복하우스 과장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청 따복하우스 과장 박창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기도가 6월부터 따복하우스와 행복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단은 따복하우스는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따뜻하고 복된 집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따복하우스와 행복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의 재정과 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변 시세의 60에서 80%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따복하우스 1만 호 및 행복주택 5만 호에 입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표준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의 임대 조건을 임대보증금 50%와 월임대료 50%로 각각 구분했을 때 예. 이 중 임대보증금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표준임대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예,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주택 보유율은 가장 낮고 또 주거비 부담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출산율도 10년 이상 정체된 상태입니다. 또한 2015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결혼을 위한 희망정책 설문 결과를 보면 주거문제 해결이 4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를 보면 주거비 부담이 청년들이 결혼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이런 청년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따복하우스와 행복주택의 입주자들에게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예, 집 문제 참 걱정이죠. 그러면 따복하우스와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분들은 다 이자 지원 혜택을 받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자 중 임대보증금에 대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예.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 대상이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직장은 있지만 목돈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대출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이자 보증금 이자 지원 혜택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러면 그 경기도 임대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제도 이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 표준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를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예. 아이를 낳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제도입니다. 따복하우스나 행복주택에 입주하면 기본적으로는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40%를 지원받게 되고 1자녀 출산 시 60%, 2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에는 100%를 지원받게 되어 보증금에 대한 부담 없이 월세만 내면 됩니다. 예. 특히 뿐만 아니라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거주기간도 길어집니다. 신혼부부는 6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고 자녀 1명 출산 시 8년까지, 2명을 출산하게 되면은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 신청할 수 있는 기간하고 그 절차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표준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지난 6월 1일서부터 신청과 접수를 시작했고요. 6월 말에는 입주자에게 이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자 지원 신청은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경기도시공사에, 행복주택 입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예. 또한 이자 지원 절차는 입주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기도시공사에서 계약 정보와 대출 정보를 확인해서 이자 지원금을 산정하게 되며 경기도가 농협은행을 통해서 입주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구비도류를 말씀드리면은 이자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금융거래 확인서와 통장 사본, 신분증을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따복하우스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시공사 콜센터 1588-046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따복하우스 홈페이지나 또 경기도시공사 네. 콜센터 1588-0466, 1588-0466이고요. 끝으로요, 이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혼부부라든지 사회 초년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청취자들에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도의 표준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는 따복하우스 1만 호, 행복주택 5만 호, 총 6만 호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아이를 낳을수록 혜택이 커지고 거주기간도 길어지는 아주 전국 최초의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목돈이 필요한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 등이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아 주거가 안정되고 출산율도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창화 따복하우스 과장이었습니다. 웨스트라이프의 Fly Me to the Moon 듣고 인천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as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인천광역시 소식 알아보고 있죠.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가뭄 피해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인데 인천 지역 역시 특히 섬 지역의 가뭄이 아주 극심하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극심한 봄 가뭄으로 인천 섬 지역이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천의 섬들이 그야말로 말라가는 상황입니다. 심어놓은 농작물은 용수 부족으로 이미 말라 죽었고 다월도나 영흥도 같은 일부 섬들은 모내기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은 물 부족으로 음식을 해먹거나 맛있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고 관정을 새로 뚫어도 이미 말라버린 지하수만 확인하는 실정입니다. 예. 섬 주민들의 목소리도 좀 취재를 해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접한 섬 주민들은 애타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예. 인천 옹진군 소야도의 한 주민은 소야도 주민들의 소득원 중 하나인 고구마를 파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물 부족으로 다 말라 죽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지와 비교적 가까운 시도의 한 주민은 관정을 새로 팠는데 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염분기가 많은 물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소연평도는 간단한 세수와 빨래, 설거지할 물조차 부족해 육지에서 따로 보내주는 물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인천 섬 지역은 그러면 비가 얼마나 안 왔습니까? 인천 섬 지역의 올해 누적 강수량은 백령도 기준 67.8mm입니다. 이 강수량은 30년 평균치 178.6mm의 38%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예. 최악의 가뭄으로 기록된 2015년 봄엔 6월 장마가 시작되면서 해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가 적게 내리는 마른 장마가 될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 상황이라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비 예보가 있긴 한데 가뭄 해갈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가뭄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걱정인데요. 대책이 있습니까? 인천 상수도사업본부는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물을 탱크에 담아서 배로 실어 나르고 있고 1.8리터 용기에 수돗물을 담은 미추홀 찬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관할 관청인 옹진군은 가뭄 관련 예산 7억 3천만 원을 긴급 편성했고 이와 별도로 국민안전처에 30억 원 규모의 특별 교부세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섬 지역 해수담수화 시설 확대와 저류지 확보 같은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예, 인천도 가뭄이 참 심각했군요.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산업도시 인천의 옛 산업유산 그리고 공장 노동자의 삶을 연구하는 작업이 추진된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19 인천 민속문화의 해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인천 도시민속조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연말까지
인천 지역 주요 산업단지와 인천항을 대상으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노동자의 삶에 초점을 맞춘 생활문화사를 연구할 예정입니다. 공장 건물 같은 근현대산업 유산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2019 인천 민속문화의 해의 일환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를 하는 건데 인천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인천은 개항 이후 대규모 공장들이 많이 건립됐습니다. 일제강점기 각종 공장들이 들어섰고 60년대엔 부평공단과 주한공단, 80년대 남동공단 같은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공장과 노동자의 이야기가 풍부하게 쌓여있다는 겁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이곳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시 공장 풍경을 복원하고 그들의 생활문화를 연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9년 인천의 공장 관련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또 흥미로운 전시가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스팅의 Fields of Gold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레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